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킹톤에서 출시된 새로운 제품을 만나볼 텐데요. 이 킹톤, 이 약간 모든 기타 이펙터 브랜드들이 그렇지만 자기만의 색깔과 그죠. 톤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걸어가는 그 친구분이 굉장히 덩치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제 킹톤의 제품들이 새로 나올 때마다 왕의 귀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브랜드 이름도 그렇지만 이 사운드 퀄리티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많은 연주자들도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 버즈비에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미니퍼즈도 그렇고요. 이 네. 오타랜드도 소량 입고가 됐으니까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빨리빨리 구입을 하셔야 이 품절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킹톤의 네. 더 옥타랜드 V2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타랜드는 타협이 없는 고옥타브 톤의 괴물 같은 이펙터입니다. 넓은 드라이브 컨트롤을 제공하며 깨끗한 옥타브 톤에서부터 비명을 지르는 듯한 리드톤 및 그 사이 모든 사운드를 연출한다라고 하네요. 블렌드 컨트롤을 사용하여 순수한 옥타브 톤과 클린 또는 퍼즈 톤을 혼합할 수 있습니다. 연주자가 가장 좋아하는 퍼즈 또는 오버드라이브 페달에 소량 높은 옥타브를 추가하여 질감과 깊이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 컨트롤은 양방향 톤 컨트롤처럼 작동되며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클래시컬한 옥타랜드 톤 컨트롤처럼 작동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페달의 보이싱이 변경됩니다. 보이스 컨트롤은 클래식 옥타랜드의 음색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새로운 음색을 제공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 친구 역시 이 기존의 옥타랜드와 달리 딥스위치가 측면으로 빠져서 보다 디테일한 다양한 설정을 통해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멋진 이펙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형을 조절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블렌드, 옥타브 시그널과 드라이 시그널을 블렌드합니다. 보이스, 음색을 컨트롤합니다. 토글 스위치, 세 가지 유니크한 보이싱을 제공하고요. 페풋, 플레인지 베이스, 글라스, 스파클링 톤, 빈티지 사운드입니다. 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모드는 일단 풋페풋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드라이브 끝까지 올렸고요. 네. 만약에 볼륨이 좀 크면 볼륨만 조금 조절하는 방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이 엄청나죠?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블렌드 노브를 한번 조작을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반대로. 드라이브 페달들이 존재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자기의 리드톤이 차별화됐으면 좋겠다 네. 라고 느끼는 연주자한테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페달인 것 같고, 무대에서 만약에 지금 은총 씨처럼 이 스트라토캐스터나 레스포를 들고 얘로 솔로를 하는 기타리스트를 상상을 하니까 너무 멋있다. 울겠죠.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시 블렌드 노브는 가운데로 돌리고요. 모드를 글라스 모드로.
좀 신기한 게 항상 킹톤이 제품들이 이래요. 뭐냐면은 신경질적으로 쏘는데 귀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듣고 있으면서 아 막 정신없다 피곤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이 상태에서 보이스 노브를 한번 치면서 돌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모드 빈티지 모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줄이고요. 블렌드를 한번 많이 줘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확실히 제가 앞서서 이 상품 설명을 읽으면서 이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옥타브를 추가해서 질감과 깊이를 더할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사운드를 들으면서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 저는 최근에 음악 장르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장르란 말 자체가 무색해질 정도로 뭐 다양한 장르가 존재를 하고 기타리스트들도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 예전에는 마샬 앰프 게인 사운드가 독보적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페달들도 다 대부분 이제 마샬 사운드가 난다 그러면은 안정박으로 다 천편일률적인 사운드들을 뽑아냈다면 최근에는 이 뮤지션들이 되게 다양한 시도를 맞습니다. 실험적인 시도도 하고 남들과는 좀 차별화되어 있는 유니크한 톤의 드라이브 톤을 많이 찾는 게 사실인데 그런 연주자들한테 정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킹톤의 더 옥타랜드 V2에 대해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요가 파이어. 당신의 솔로의 순간적인 불을 지피는. 불을 지피는. 네, 진짜 이거는 제가 뭐 오늘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전에 약간 어떻게 쓰면 또 좋을지가 또 약간 느껴지는 게 단독으로 쓰는 것도 멋있지만 그 굉장히 살짝 그 오버드라이브를 그 게인을 살짝만 준 정말 미세한 크런치 톤도 아니고 살짝 부스터 되는 톤과 순간적으로 물리면 아마 이 약간 살짝 톤이 수쿱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옥타랜드의 그 특이한 질감이 이게 폭발하듯이 이제 우앙우앙 하는 소리가 날 텐데 네. 그런 식으로 솔로를 할 때 팍 치고 나가면 이거는 뭐 거의 맞아요. 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공간계도 뭐 적당히 주는 게 아니라 약간 넉넉하게 해서 한음 길게 치는 솔로들 네. 있잖아요. 빰 바라바밤 치면 이제 이 소리가 배음이 막 끼악 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빨리 치고 이런 것보다 막 순간적으로 그 굵직굵직한 선들 있죠. 아니면은 곡에서 어떤 메인 테마가 되는 리드 이제 라인 같은 것들을 대선율 같은 경우는 이 기타로 쳐내면 아니면 혹은 이런 거죠. 굉장히 멋진 리프성 음악들 있잖아요. 뭐 짜자짜딴 따라라라라라라라라딴 이런 것들을 이제 베이스랑 유인전 해서 이제 치면은 그 음압감이 엄청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뭐 예를 들면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로얄 블루드는 어차피 베이스 드럼밖에 없지만 기타랑 같이 있는데 그런 네. 라인성 네. 리프성 음악을 하는 밴드들이면 이거는 완전 금상첨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남들과 달라. 이 정말로 이 항상 킹톤의 모든 이 드라이브류 퍼즐류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역사적인 레거시 사운드를 담고는 있지만 익숙하지만 늘 새롭고 어디서 들어본 적 없는 멋진 그런 사운드를 항상 제공을 해왔거든요. 이 옥타렌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타협이 없는 괴물 같은 이펙터다. 네.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합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10.9점이죠.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항상 저희가 이 킹톤의 제품들을 다룰 때마다 높은 점수를 드리면서 저희도 좀 송구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품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압도적인 사운드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이 친구는 한번 정말 네. 꼭 한번 다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고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